꼬이만 보이자. 엉덩이 어떻게 하는 거야? 산타 TV. 짠. 산타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산타입니다. 오늘은 서울에 있는 삼성산에 왔습니다. 삼성산은 관악산하고 줄기가 같아서 관악산 바로 옆에 있어요. 그래서 입구까지 오시는 방법은 관악산하고 똑같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산 입구까지 오는 설명은 조금 간략하게 넘어갈게요. 그러면 오늘도 출발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화이팅! 화이팅! 짠. 그리고 오늘은 아주 특별한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제 친한 동생이고요. 지금 현직 승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김우중 씨를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김우중입니다. 오늘 같이 삼성산 등산하면서 촬영할 거고요. 오늘 첫 번째 파일럿 방송이긴 한데 앞으로 진행하게 될 산에서 하는 인터뷰를 오늘 처음으로 진행해 볼 예정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중 씨와 같이 한번 삼성산에 올라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올라가면서 우중 씨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올라가겠습니다. 요. 저도 오늘 우중 씨 굉장히 오랜만에 뵙는데 많이 바쁘신 분입니다. 해외를 여기저기 돌아다니시느라 스케줄 맞추기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근데 못 본 사이에 얼굴이 굉장히 좋아지셨는데요? 네, 요즘 화장품을 이런 거 말해도 되나요? 역시 오랜만에 산에 오니까 기분이 어떠신가요? 제가 맨날 솔직히 그 비행기 안이 되게 먼지도 많고 공기가 별로 안 좋아요. 근데 맞아. 오랜만에 이렇게 산 와가지고 맑은 공기 맡고 상쾌하고 더 좋은 것 같아요. 어제 비행 끝나고 피곤할 텐데 제가 아침부터 끌고 왔습니다. 아니 근데 어제 치킨 사주셔가지고 맛있게 먹고 왔습니다. 뇌물. 제가 개인적으로 남자 승무원분들에게 궁금했던 거 몇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네. 일단 남자 승무원이라는 직업이 굉장히 특이하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준비생 분들이 많을 텐데 승무원이 되려면 어떤 준비가 가장 중요한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일단 공통적으로 영어라든지 여러 자격증이 있을 텐데 저는 스터디가 제일 중요했던 것 같아요. 스터디라면 준비하시는 분들끼리 모여서 같이 공부하고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보통 제일 많이 했을 때는 하루에 5개? 거의 도장 깨기식. 스터디를 이제 같이 하는 다른 형도 있었는데 그분이랑 같이 으쌰으쌰 해가지고 하루에 5개 정도?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일주일 제가 한 1년에서 2년 정도 준비를 했었으니까 길게 준비하셨죠? 그 기간이 바탕이 되어서 됐을 수도 있지만은 그 일주일 그렇게 열심히 했던 기간이 몇 년 했던 것보다 더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원래 인터뷰가 이렇게 숨잖아요. 저희 방송이 원래 등산 채널이어서 등산을 하면서 네, 인터뷰 합니다. 네. 나 이따가 또 깔딱고개에서도 인터뷰 네, 깔딱하겠네요. 네. 그러면 또 하나 중요한 어학 점수. 저도 이 부분을 많이 노력하긴 했는데 항공사에서 원하는 도입 점수가 제가 알기로는 한 550 이상만 되면 지원을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자면은 그보다는 조금 더 높습니다. 조금 더 높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혹시 토익 점수를 여쭤봐도 될까요? 그것은 시크릿. 앞자리 수만 있으면 앞자리 수만? 아, 8입니다. 8. 네, 80 몇 점? 80점이면 지원을 못했을 텐데. 승만이 되기 위해서 어학 점수 그리고 면접. 이 두 가지 가장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면접 준비는 스터디를 통해서 준비하시는 게 가장 효율적이라고 합니다. 준비생 여러분들 화이팅! 화이팅! 여러분 여기 삼성산도 약간 이런 돌계단길이 굉장히 많네요. 근데 어제 비가 많이 와서 계단이 좀 미끄럽습니다. 비가 온 다음날은 좀 많이 미끄러우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짠! 짠! 계속해서 오늘 게스트 김우중 씨와 삼성산을 오르고 있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승무원 준비하실 때 면접 경험이 굉장히 많으신데 기억에 남았던 면접 같은 게 혹시 있나요? 제가 어느 면접을 가가지고 면접관님이 질문이 약간 되게 잘 안 들렸었어요. 면접관님이 노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노조? 네, 물어보셨어요. 그래가지고 아, 네, 저는 노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다 라고 했는데 막 인상을 되게 찌푸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왜 그러시지? 내 면접 답변이 별로 마음에 안 들으셨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노쇼 노쇼 아 노쇼 노쇼 저도 빵 터졌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아 노쇼 하면서 이제 답변을 했던 기억이 있었어요. 혹시 그 면접 때 네. 합격하셨나요? 네. 지금의 승무원이 있기까지 아 그런 귀여운 실수가 있었군요. 네, 그때 뭐랄까 막 당황해서 막 인상 쓰고 막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자연스럽게 웃어 넘기는 게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약간 자연스러웠던 모습이 좀 더 어필이 되지 않았을까. 노쇼 노쇼 아니 노쇼 짠. 여러분 삼성산 국기봉 올라가기 전 깔딱고개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올라가 볼까요? 지금부터 아니야 붙어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짠. 여러분 지금부터 깔딱고개 인터뷰를 진행하겠습니다. 가서 해야 돼. 깔딱하겠네요. 마지막으로 제가 궁금했던 거 하나 더 여쭤볼게요. 승무원으로서 근무하면서 네. 가장 즐거운 게 뭔지 궁금합니다. 즐거운 거요? 네, 가장 좋은 거. 아, 좋았던 점? 승무원이 되기 전부터 제가 뭐 은행 인턴도 잠깐 했었고 실적에 대한 그런 압박감이 좀 덜한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아, 실적이요, 실적. 네. 잘 못 들어가지고 지금. 아, 실적이 이 직업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이 조금 덜하다. 아, 덜하다. 네, 말씀 아예 없진 않지만 덜하다. 아주 덜하다. 아, 그렇죠. 아주 덜하다. 그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네요. 네. 아주 덜하다. 여러분들 승무원이 되면 일반 직장을 다니시는 회사원 분들보다는 실적에 대한 압박이 조금 덜하다. 덜하다. 네, 그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좀 더 진행하면 우중 씨가 숨이 넘어갈 것 같아서 이따 정상에 올라가서 또 멋진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뿅. 엉덩이만 보이지 않아요? 엉덩이 없이 하네. 아, 저 가지고 내려가 귀찮다.
여러분, 잠시 후면 삼성산 올라가는 정상 능선에 국기봉에 도착합니다. 국기봉 올라가서 또 멋진 경치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오늘은 친구랑 같이 산행을 하면 혼자 하는 것보다 좀 덜 힘들 줄 알았는데 이게 계속 떠들면서 올라오니까 더 힘들어요. 더 힘들어요. 그래도 등산은 혼자 하는 것도 좋지만 마음 맞는 친구들과 같이 하는 게 훨씬 재밌습니다. 재밌습니다. 제가 승무원이지만 고소공포증이 있습니다. 아니, 비행기는 어떻게 타요? 간식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의 간식을 소개하겠습니다. 짠! 이 사람 작품입니다. 짠! 아, 내려가서 맛있는 거 먹자고 김밥을 달랑 한 줄 사왔어요. 오늘 남자 둘이 김밥을 같이 먹겠습니다. 인천 보인다니까 아빠다? 인천 보인다. 북한산. 아 진짜 보여. 저기 광주. 목포 보인다 목포. 네, 북한산 대군대가. 여기는 여기 그래. 진짜 올라왔어요. 산타TV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즐거우셨나요? 오늘은 특별 게스트 우중 씨와 함께 서울에 있는 삼성산에 올랐습니다. 산타TV 채널 시청자분들에게 마지막 인사 한번 해주세요. 아, 오늘 초대해 주신 산타님께 감사 인사 말씀드리고요. 재밌게 봐주신 시청자 여러분도 감사 인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야기한 게 지루하고 뭐 도움이 안 되실 수도 있겠지만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아닙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하고 승무원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또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산타TV의 시그니처 질문, 우중씨에게 등산이란 한마디로 말하면 야나두다. 야나두요? 궁금하시면 연락주세요.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산을 살아가는 그날까지 산타였습니다. 김우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인사. 산타TV